잡는 방법이 중요해요. 이렇게 글씨 쓰는 것처럼 잡습니다. 이렇게. 그 라인을 그릴 때 아까 말씀드렸죠. 보여드릴까요? 예. 네. 오, 직접 얼굴 하시는 거예요? 네,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. 우와. 라인을 그릴 때 보통 라인을 그리는 위치는 눈썹이 나 있는 위치예요. 그래서 위에 살을 눈썹을 먼저 이렇게 내려줘요. 이렇게 눌러줘. 살을 위로 올린 다음에 옆으로 굽는다. 시크하세요. 아 이렇게. 아 이거를 붙여서. 이게 몸짓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. 고개가 이렇게 돌아오면 팔이 안 올라가, 팔이. 그래서 고개가 멀어지는 거 같아요. 멀어지면 팔이 편안하게 올라오고요. 다시 반대편, 이쪽 그릴 때는 고개가 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? 돌아온 상태에서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. 이러면 편안하게 역시 라인을 그릴 수 있어요. 이렇게 하세요. 프렌디 불편해 보이죠?